성실의 그물로 은혜의 물고기를 잡으라. 성실의 그물로 은혜의 물고기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세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절대로 그 녹록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과부였고요. 홀로 됐고 가난했고 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또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홀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됐습니다. 또 외국인이었습니다. 뭐 얽히고 설키 문제가 많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뭐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큰 물줄기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은혜, 은혜의 물줄기. 룻의 주변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룻에게는 성실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죠. 그 물고기들이 막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은혜죠. 자기 노력이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그물을 통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뭐 근본은 은혜죠. 그러나 성실이라는 그물이 있어야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찾는다 그러면 물론 은혜죠. 은혜. 그레이스라는 은혜, 또 하나는 성실성, 그죠? 성실이라는 거, 성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은혜와 성실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흐를 수 있어야 현실화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을 첫 번째 살피겠습니다. 룻은 사실은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사랑받을 조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이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축복을 받았을 때나 받기 이전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축복받기 전에는 성실합니다. 근데 조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사람이 이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죠. 옛날 옛 시절 다 잊어버렸어. 그죠? 이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렸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룻은 은혜를 받던 안 받던 축복을 받던 안 받던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전에도 성실했고 이후에도 성실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성실한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야, 참 저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잖아요. 7절을 보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은혜 이전과 이후 똑같잖아요.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지금 이 룻기 기록에 의하면 한 에바, 이 한 에바, 에바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부피 단위를 몰라서 그런 거지만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갖고 놀란다는 거예요. 에바가 얼마큼 되느냐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 22리터면 두 사람이 일주일을 먹고도 남는 양이래요. 아니, 두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 일주일을 먹고도 남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탈곡 이후에 한 에바니까 그 곡식 알갱이만 22리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콜라나 사이다 1.5리터 있지 않습니까? 1.5리터. 그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거 10개면 얼마예요? 15리터. 그 다음에 15개면 얼마예요? 22.5리터. 딱 15개가 한 에바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실험을 해보려고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그죠? 이게 10개 한번 들어봐요. 그게 그 물 들어가 있는 거나 곡식 들어가 있는 거나 무게 비슷할 거래요. 그죠? 그 10개 들어도 못 들죠? 콜라 10개도 들면 힘들잖아요. 근데 1.5리터짜리 10개를 들어봐요. 그 15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양이죠? 그걸 하루 동안에 주신 거예요. 그것도 탈곡해가지고 한 에바니까 그 양은 뭐 보통 때는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를 거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야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그 죽은 것을 탈곡해가지고 모았더니 그 모아놓은 보리가 한 에바 나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와, 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어. 여기에 감탄사 느낌표가 있어요. 느낌표가. 막 느껴야 돼요. 느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있었고 성실한 여자였더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18절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여기도 또 액센트 줘야 돼.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밭에서부터 성읍까지는 거리가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 한번 시켜봐야 돼요. 그죠? 그 1.5리터짜리 15개를 들고 여기서도 홍대 입구까지 걸어가봐. 그 정도 걸어가봐도 팔 아파요. 뭐 힘들어요. 예수 믿기 왜 힘들어요. 뭐 이렇게 힘든가요. 뭐 홍대세계에 괜히 왔어요. 별소리 다 할 거야. 많이 들게 한다 그러면. 그런데 밭에서부터 성읍까지 아마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꽤 먼 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날 미루지도 않고 탈곡까지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점심때 그 앞에 보니까 먹을 거 많이 줬잖아요. 남은 게 있었어요. 남은 거를 챙겼다는 거죠. 그 앞부분에서 말을 안 하는데 왜? 시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나는 지금 이때는 배고픈 시대거든요. 나 이렇게 배불리 먹는데 남았네? 남겼는지도 몰라요. 우리 시어머니는 굶주리고 계시는데 갖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탈곡했지 뭐 잔뜩 손에 들었지 거기다가 먹을 거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두 손으로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국 여자와 똑같이 머리에 이는 거 있거든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그 할머니들 보면 고개하는 분들 있잖아요. 양손에 들고 배낭같이 메고 머리에 이고 손도 안 대고 아장아장 잘 걷는 그죠? 그래서 서커스단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아마 그러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제가 진짜 미술을 좀 잘한다 그러면 이때 돌아오는 루스의 모습 벌써 영감이 오지 않아요? 딱 그리는 순간에 그림 한 장만 봐도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그림. 근데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만화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능력을 안다고 답답함이 있어요. 그죠? 여기 분명히 이제 미술하는 분들 계실 건데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봐요. 밭에서 돌아오는 루스의 모습. 그죠? 그 안에 따뜻한 사랑과 노동과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와 그죠? 그걸 하루에 다 끝냈다니까요. 한 에바쯤 되는 거를 탈곡까지 해가지고 들고 오는 모습. 성실성.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은혜가 임했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15절 16절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분명히 은혜를 베푼 거죠. 그냥 죽기 힘드니까 일부러 그 온전한 곡식도 좀 흘리고 다녀. 왜 주워가라고. 은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정상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을 곡식이 떨어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흘려주고 주워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부어주신다고요. 일부러 뿌려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부러 뿌려둔 거야. 이게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데 이런 게 있나? 저는 홍대세교회 이 예배 장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게 뿌려주신 곡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 내가 제 능력으로 볼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성실성이 없으면 거두지 못하잖아요. 막 뿌려놓으면 뭐예요? 그 루치 게을러가지고 이쯤 됐어. 그리고 엎어져 잤으면 뿌려놓은 거 딴 사람이 집어갈 거 아니에요. 뿌려놓더라도 성실성이 있어야 내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실성이 없어서 그거 거두지도 못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대표로 이제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 아무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요. 이미 은혜가 다 임한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건 은혜라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기도는 믿음의 문제 아니에요. 성실성의 문제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똑같은 얘기죠. 니네들이 굶어 죽음은 길거리에 널려있는 이삭 죽지 아니하며 그 얘기예요. 잊지 마시죠. 기도는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기도는 성실성의 문제예요. 그냥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에 약속에 약속을 거듭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네요. 그런데도 기도는 성실성의 문제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가십니까? 영육간에 빈곤하게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실성의 문제라니까. 이미 주님께서 다 뿌려주셨잖아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 주니까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성실하게 말씀 드린 거예요. 성실하게. 저는 제게 필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능력도 아니에요.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성실하게 말씀 준비해서 증거하고 주일마다 성실하게 말씀 준비해서 증거하고
저는 목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그 자리에 갔더니 말씀 증거하는 것이 있더라. 성실성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저는 사역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그 생각해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아무리 한국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 있어요? 없죠?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북한에서는 편안하게 예배 못 드릴 거 아니에요. 잡아간다면서요. 핍박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북한에 무슨 참고도서가 있겠어? 북한에 무슨 NIV 성경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겠죠? 북한에 무슨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성경책이 있겠어요? 성경책 하나 갖기도 힘들게 쪽보공이라 들고 있겠지. 받아 적은 게 있겠죠. 숨기고 있겠죠. 근데 거기도 교회가 있고요. 거기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아마 나중에 이렇게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있는 교회 소식들 굉장히 많이 인구에 회자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교회가 힘들다고. 힘들다는 소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뭘 힘들어요? 말씀 증거한다고 잡아가요? 그죠?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요? 뭐 크게 박수치며 기도한다 그러면 밖에서 시끄럽다. 그 정도 얘기를 하지. 그걸 불편하다 그러고 그걸 힘들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더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저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어디 갈 교회도 없고 뭐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어디 가면 맨날 인사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제가 그래서 기도를 어디서 했는지 알아요?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할 데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뭐 형제 한두 명 데려가서 공원에서 해야 돼. 공원에서 남들이 쳐다볼까 봐 좀 그 구석 같은 데 가서. 공원도 아니에요. 공원 구석.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예배 드릴 장소 기도할 장소를 주시면 내가 진짜 기도를 가득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러고도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은. 그때는 그냥 빈 장소만 있으면 야 기도하기 좋겠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두 종류밖에 안 보여요. 기도하기 힘든 장소와 기도하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그때는 자전거 타면서 맨날 지나가면서 기도하기 좋겠다. 그런 거 찍어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제가 완전히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슬람 국가 속에 있는 무슨 목사 같았어요. 진짜.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준비 모임 할 때도 뭐 랜드 부동산 아시죠? 지하에 들어가면 한 60명 들어가면 숨도 못 쉬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뭐 그 음식을 갖고 오면 그 냄새 때문에 거의 쓰러지기 직전 거기서도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장소만 주신다 그러면. 기도해도 마음껏 못했어요. 모일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모일 장소 있잖아요. 더 뜨겁게 기도해야죠. 성실성의 문제라니까요. 성실성의 문제. 주님 앞에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껏 말씀 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실성의 문제예요. 목사도 성실성의 문제, 성도들도 지금 전도한다고 잡아가요? 이슬람 국가 가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전도하는 거 허락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싸움들을 벌여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힘들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노출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성실성의 문제예요. 성실성의 문제. 성실하게 전도하고 성실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도가 좀 불가능한 지역에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불교 국가도 좀 가보고요. 이슬람 국가도 좀 가보고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그렇게 갈 거예요. 가가지고 물론 NGO 활동하면서 보면서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찬송도 못 부르는 답답함, 기도도 못하는 답답함, 마음껏 증거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죠? 그러면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잖아요. 이제는 뭐 충성이니 뭐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자. 그거 하나예요. 성실하기만 해도 부흥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즉 한국적인 조건에서는. 은혜와 성실이 같이 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은요 성실성뿐만 아니라 성실에 머무른다 그러면 율법주의지 뭐 딴 거겠어요. 항상 은혜가 중심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나누잖아요.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보아스가 은혜 줬습니다.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이야기하고요. 좀 수준이 높아지면 사건 이야기라고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의미, 미닝을 얘기하고 정말 최고 수준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 정도의 수준은 모여서 무슨 말을 하나.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단임 목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이렇게 여러 방들이 있는데 저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는데 저를 다 초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끔하다 그 지겹게도 하루에 한 400개씩을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약간의 영적 검열관이에요. 내가 뭘 보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 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딱 그거 하나 체크해요. 근데 어떤 방은 자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그냥 시시껄렁한 시중에 돌아다니는 농담이나 하고 있다가 어떤 기도하는 분이 하나가 들어갔는가 봐.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번 예배 때 내게 주셨던 그 감동을 얘기하고, 또 자기는 감동 못 받으니까 누가 감동 받았대 그러면서 남의 감동 받은 거 막 올려놓고.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변화가 돼요. 은혜 중심이에요. 은혜 중심. 우리는 대화를 하라도 은혜 중심이 돼야 되고, 그죠? 우리의 모든 교제도 기도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게 지금 재미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감격과 재미가 있어요. 그런 데가 더 재밌어요. 뭐 나머지 시시껄렁한 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뭐 모르는 줄 알고 무슨 뭐 동영상 올리고. 우선 이 처음 봤죠. 뭘 처음 봐? 내가 뭐 수십 번 더 봤어요. 재밌는 건요, 저한테 거의 다 와요. 다 와서 내가 그 지겨울 정도로 본다고. 그것도 3년 전 걸 지금 처음인 줄 알고 그거 보내고. 그죠?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 은혜를. 그죠? 감격을 나눌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은 이 룻은요, 아들 낳고 난 다음에도 시어머니하고 기쁨을 나눠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오벳. 오벳이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하고 보아스 사이에서 낳았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아들을 안겨주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다고요. 참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에서 더 큰 건 뭐냐면, 더 큰 은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중에도 알겠지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룻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보아스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면 이 룻기를 또 다시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개념이 기업 물을 짜란 개념이에요. 20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기업을 물을 짜라. 기업을 물.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고엘.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둬요. 고엘.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 영어로는 리디머. 번역도 안 돼요, 이거. 리디머. 미국 뉴욕에 가면 리디머 처치가 있어요. 리디머 처치. 팀 켈러 목사님 있는 거. 팀 켈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해요. 팀 켈러. 팀 켈러라는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책 사십시오. 읽어도 손해 안 봐요. 팀 켈러. 사진을 보십시오. 헤어스타일이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팀 켈러, 리디머 처치. 그 리디머가 뭐냐, 고엘이라는 게 뭐냐를 설명해줬죠. 그 밑에 보니까 레위기 25장 25절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자기 지판에서만 있어야 돼.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잖아요. 팔면은 다시 사올 권리가 있는 거야, 그 지파에. 팔더라도 그걸 아주 파는 게 아니에요. 잠시 땅을 물려주고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그 지판에 누구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돈만 주면 다시 땅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땅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그걸 고엘이라 부르죠, 고엘. 또 하나, 너무 가난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노예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돈만 주면 언제든지 그를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안 팔아요.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돈만 주면 무조건 팔아야 돼. 돈만 주면 무조건 노예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돈만 주면 무조건 그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그걸 누구라 그래요? 고엘. 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 리디머. 구속자. 이건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에도. 욥기 19장 25절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나의 리디머가 살아계시니. 새로버린다 대속자로 나왔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리디머가 살아계시니. 나의 리디머. 예수님이자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죄의 종되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 묶여있죠.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죄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나의 리디머가 되신다. 리디머라는 구속자, 대속자, 이걸로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빚져가지고 종됐던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내 물건인데 내가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내 건데 내가 쓰질 못해. 근데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돈 갚아가지고 풀어서 너 네 거야. 그렇게 해주는 분을 뭐라 그래요? 리디머. 그죠? 대속자, 구속자.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고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해방하였습니다. Set me free, set me free. 그게 리디머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set me free.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룻은 구약 백성이지만 나의 구속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 내가 내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대 앞을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한계가 와요. 그때마다 우리 홍대생계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성실성을 가지고 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나의 구속자가 계시니, 그게 나의 구속자, 나의 리디머가 계시니, 나의 리디머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주님 저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해방, 리디머라는 개념이 제일 비슷한 게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예요. 다방구라는 거. 요즘에 안 하대 애들? 다방구 알아요? 그럼 뭐 아무 도구도 필요 없어요. 전봇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저 이렇게 술래 잡아놓고 도망쳐요. 그러면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잡히는 거야. 그러면 전봇대 이게 하나씩 묶여 있죠. 그죠? 그 술래는 꼭 마귀 같잖아요. 마귀 새끼들 같은 놈들이 막 잡아요. 그죠? 근데 저는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처음에 막 숨어 있었어요. 근데 거의 게임을 하다 보면 한 10번에 한 7번 정도는 제가 혼자 남았어요. 항상 내가 머리가 약사 빨라가지고 잘 안 잡혔거든요. 그러면 나의 양떼들이 거기 한 10명이 주르르 매달려 있어. 나를 풀어주세요. Set me free, set me free 하면서, 그죠? 거기서 이제 그러고 있다고. 그럴 때마다 갑자기 이게 사명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술래가 두위 올 때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싹 피하면서 다이빙을 해가면서 다방구 탁 하는 순간에 그 10명 애들이 확 도망을 치면서, 그죠? 해방되었네, 그런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내가 I'm a redeemer 그런다고, 그죠? 그 redeemer, redeemer 해방시키는 거. 그거 우리 전도하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 묶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치해 주는 거죠. 증거해 주는 거죠. 해방시키는 거. 교회는 해방자입니다. 그죠? 리디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곳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룻의 위대성, 리디머를 믿었다는 거예요. 리디머, 그죠? 기업 물을 자를 믿어요. 고해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리디머 대신 예수님 붙들고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해방돼야 돼요. 해방되고 해방시키는 우리 은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